스노우볼이 깨졌어요. 아유, 메모지들이 젖었네요. 젖은 거 먼저 써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짠입니다. 이날 무슨 날이었는지 스노우볼 깨지고 이 촬영 마친 다음에는 책상도 넘어졌어요. 물론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원래 하울 영상과 닭구 영상을 하나로 묶어서 업로드하려고 했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짧게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울편과 닭구편으로 나눠서 업로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왼쪽에는 추방구, 오른쪽에는 요괴냥 수비대 메모지를 확대해서 붙였고요. 둘 다 심플한 메모지라서 확대하기는 쉬웠습니다. 추방구 메모지에서 노란 바탕 부분만 따로 오린 다음에 딱풀로 꼼꼼히 붙였습니다. 마침 노란 바탕에 추방구 스티커가 있어서 메모지에 잘린 부분은 스티커로 가렸습니다. 보다 보니까 197 작가님의 스티커도 딱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인물 스티커만 따로 쓰려고 배경은 오려냈습니다. 아, 왠지 말하다 보니까 오늘 목소리 기운 없는 것 같다고 걱정하실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는데요. 저는 아주 건강하고요. 마이크에 따로 녹음할 때는 크게 잘 들어가라고 크게 이야기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 다들 아시죠? 제품 정보는 왼쪽 위에 적어놓았습니다. 오늘은 데일리 닭구 영상을 올리는 김에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유튜브를 되게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좀 만만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 할 때 그때도 막 거창하게 시작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였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영상 편집이란 걸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더해서 UCC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라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UCC 공모전도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무슨 국가적인 사업처럼 UCC를 만들어보세요, UCC 공모전 참여해보세요 이런 광고도 TV에 나오고 그때는 다음이 네이버보다 큰 사이트였거든요. 다음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죄다 무슨 UCC 관련 광고들, 배너들. 최근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UCC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뉴스도 나오고. 제 채널 통계를 보면은 영상 시청자층이 주로 10대, 20대가 많아요. 20대 중후반 정도는 제 얘기 공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유튜브가 이제 스마트폰이 배급되기 시작한 2010년, 2011년쯤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UCC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바로 유저들이 제작한 영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유튜브 전에 UCC부터 접한 세대였지만 와, 일반인이 영상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일반인이 만든 영상을 굳이 찾아서 본다고?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이거 시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만 했지 만들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장비나라 태그교실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며 다수의 축전과 동고, 배너, 손글씨, 테이블 등을 제작한 경력이 있었고 유튜브에서 ASMR을 접하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자신감과 함께 당차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타임랩스나 노토킹 개따윈미 같은 콘텐츠 위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네, 아, 이게 욕심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더 잘하고 싶고, 더 멋지게 만들고 싶고, 제 몸에는 닭구러의 피가 흐르기 때문인지, 뭐, 아무튼 영상도 더 멋지게 꾸미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도 사고, 프리미어랑 포토샵도 사고, 아이패드도 사고, 그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벌써 17, 18, 19, 20, 21, 5년 차가 되었네요. UCC가 뭐야? 하던 사람이 루미트리스코프로 영상의 색을 보정하고 멀티밴드 압축기와 파라메트리 이퀄라이저로 오디오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UCC를 만들 줄이야. 그렇게 점점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게 되고 다음 주에는 어떤 영상을 올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데일리 다꾸를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유튜브 초반에 꾸준히 올리던 데일리 다꾸, 타임랩스, 겟더리미미 뭐 이런 거 안 올린 지 꽤 됐죠?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댓글 보고 알았어요. 사실 유튜브에 안 올린 데일리 다꾸 중에 마음에 드는 게 꽤 있거든요. 2021년 상반기 결산 보고할 때 한번 봅시다. 4월 첫째 주랑 둘째 주는 다꾸도 일기도 좀 쉬었어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다꾸의 에너지가 넘치네요. 자, 그러면 일기 쓰기 전 모습 보고 다음 다꾸로 넘어갑니다. 아까 낮에 꾸민 페이지에 앞에 페이지를 꾸밀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일들 일기까지 쓸 겁니다. 오랜만에 10x10의 히치하이커 잡지도 꺼냈습니다. 저 이제 10x10 VIP 아니라서 잡지 공짜로 못 받아요. 잡지가 속지보다 커서 위아래를 조금 잘라냈습니다. 오늘은 3M의 크래프트용 가위를 써봅니다. 좀 이렇게 알록달록 귀여우면서 굉장히 날렵한 가위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크래프트용 가위라서 잘 들기는 하는데 완전 뾰족하지는 않거든요. 오늘은 저의 2019년도 다꾸 느낌을 살려서 여러가지 스타일의 제품을 믹스매치했습니다. 단순한 블랙라인 메모지에 고키의 물결무늬 마트를 붙이고 여러 디자인의 스티커가 잘 어우러지도록 스티커 배경지를 활용했습니다. 스티커들을 배경지 위에 붙여서 같은 색의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투두리스트 메모지를 붙인 김에 이 페이지에는 지난 주말에 해야 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뒤에 스티커 배경지는 컬리베어 거예요. 연두색 배경지 위에 고양이 다방 그리고 프링코의 스티커를 오려서 붙이고 배경지에 컬리베어 일러스트도 오렸는데요.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는 아니었지만 각자 다른 브랜드인데도 테두리 색이 같으니까 서로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이거는 노난네버의 스티커 배경지인데 젖어서 젖지 않은 부분만 따로 오렸습니다. 랜덤팩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니까 구입했던 랜덤팩의 패키지 오리고 이렇게 모은 조각들을 착착 붙이면 됩니다. 아, 아직 다 모은 게 아니었네요. 요괴냥 수비대 메모지에 여러 알파벳 스티커를 모아 붙였습니다. 알파벳 스티커 쓰다 보니까 이제 없는 알파벳이 많거든요.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서 붙여야 해요. 붙이다 보니까 위켄드에서 ND를 붙일 자리가 없어서 따로 붙였는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차곡차곡 붙여봅니다. 노난네버의 스티커 컬렉션 컬러 버전. 이거 조금 의외였어요. 완전 진한 속지 위에는 아직 안 붙여봤지만 연한 컬러 속지 위에 붙여도 완전 투명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내 안목이 탁월했다. 스티커는 다 붙였고 저 작은 카드 뒷면에 마테를 붙일 겁니다. 지금 이 마테는 복희 거. 깅엄 체크가 계절 타지 않고 무난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 붙이는 스티커, 네버더레스, 반짝이는 홀로그램의 검은색, 너무 잘 샀다, 에코드 소울, 금박 호일 같은 그런 느낌. 주말의 계획 여기까지. 이제 일기만 쓰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투두리스트처럼 쓸 거고요.
지금 쓰는 펜은 라인 플러스에서 보내주신 가젤 메탈릭 탱크펜입니다. 광고용은 아니고 그냥 써보라고 보내주신 펜인데 다들 아시죠? 제가 진한 컬러 젤펜 찾아다니는 중인 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국내 브랜드 제품이면 좋겠다 하면서 찾는 중이었는데 라인 플러스에서 이 메탈릭 펜 시리즈를 이번에 출시했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펜이 되게 괜찮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광택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유기냥 수비대에 알파벳 스티커를 붙일 때 배경지를 오려 붙이기는 했지만 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서 검은색 그림자를 더했습니다. 요즘 제 작고 트렌드는 이런 좁은 공간에도 일기나 메모를 적는 거예요. 특히 컬러펜으로. 여기에는 줄을 무시하고 줄 간격 좁혀서 일기를 쓸 걸 싶어요. 은색 펜으로 가끔은 내가 하지 않을 것 같은 결정을 해보기 라고 썼고 다른 색으로는 반짝이도 그리고 뭐 그림자도 그리고 했습니다. 일기까지 쓰고 나니까 다 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는 네, 책상 같은 그런 분위기이고 왼쪽은 라임 아이스티 같은 분위기이고 오른쪽은 얼그레이티 같은 분위기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 안녕!